데이터를 소리로 표현하는 기술인 소니피케이션은 예술의 한 분야로 시작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소니피케이션은 바로 자동차의 후방 경보기인데요. 소리의 빈도로 물체나 사람이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알려주죠. 또한 소니피케이션은 소음을 듣기 좋은 소리로 바꾸는 데도 사용되는데요. 한 모터사이클 회사는 시끄러운 배기음을 말발굽 소리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소니피케이션은 뇌파를 소리로 표현하는 데도 이용돼 각종 질병을 예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소니피케이션의 무한 변신 그리고 가능성을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송우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뮤즈시트에 이어 예술공학의 한 분야를 알아볼 텐데요. 바로 소니피케이션입니다. 아마도 소니피케이션은 여러분에게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소니피케이션이란 데이터를 소리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러한 소니피케이션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운드 아트입니다. 사운드 아트는 소리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시각 예술에 소리나 음향을 도입한 예술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사운드 아트는 기술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변화해 왔는데요. 사운드를 녹음하는 기술과 다양한 악기가 발명되면서 음향 증폭 기술이 발전했고 또한 사운드를 전달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 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사운드 아트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럼 사운드 아트의 예를 살펴볼까요? 1980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당시 더글러스 홀리스란 작가는 바람이 부는 곳에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했는데요. 그 모양은 현악기인 풍면금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졌는데요. 따라서 홀리스는 이 구조물을 노래하는 달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또한 1991년 질 스콧이라는 작가는 관객이 그가 만든 작품의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면 작품에서 음악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고 시각예술 작품에 소리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사운드 아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아트는 오랫동안 시도되고 발전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사운드 아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니피케이션입니다. 소니피케이션은 사운드 아트에 속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데이터를 소리로 바꿔 보여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디지털의 문명화로 인터넷과 데이터가 발달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만드는 소니피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있죠.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매체의 하나로 소리를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니피케이션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코닉 소니피케이션이라는 것으로 날씨의 데이터나 온도 등의 확실한 현상을 소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즉, 어떠한 현상을 상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렉트 컨버전 소니피케이션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가지고 소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파가 만들어내는 파동을 소리의 파장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되며 일정한 패턴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소리의 파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뮤지컬 소니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데이터를 음악적인 소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데이터를 단순히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음악이 되도록 음악적 작곡 방법이나 음악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데이터에 접목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이러한 소니피케이션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시각화하여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혹 데이터 중에는 시각화할 수 없거나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도 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독이 어려운 데이터를 소리화하면 대부분의 경우 일정한 주기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듣는 음악의 소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도레미파 솔라시라는 개 이름은 주파수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주파수란 진동이 일정 시간 동안 반복되는 주기를 말합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높은 소리가, 그 반대로 주파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나게 되죠. 따라서 모든 음들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진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주파수의 모양만 봐서는 어떤 음이 도이고 어떤 음이 레인지 구분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이 주파수의 모양을 소리로 바꿔 들으면 우리는 확실히 어떤 음이 도이고 어떤 음이 레인지 쉽게 알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리로 데이터를 소리화 또는 청각화한 소니피케이션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까지 소니피케이션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소니피케이션의 사례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술공학의 한 분야인 소니피케이션은 예술가들에 의해 처음 시작됐는데요. 따라서 먼저 예술 분야에서 사용된 소니피케이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피케이션을 최초로 시작했던 음악가는 엘빈 루시어였습니다. 그는 최초로 뇌파의 변화를 소리로 변환해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1965년 탄생한 뮤직 포 솔로 퍼포머라는 작품에서 그는 자신의 뇌파를 드럼 비트와 울림소리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매우 낮은 주파수 영역에 높은 음으로 연주되지만 그 소리가 함께 울리기 때문에 우리는 미세하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나지막하게 울리는 드럼 소리와 함께 어우러진 퍼포먼스의 모습이 꽤나 심오하고 섬세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일본의 아티스트 마리코 모리는 웨이브 UFO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UFO처럼 생긴 공간 속에 관객들을 눕게 하고 그들의 뇌파를 소리로 변환했는데요. 한 번에 3명의 관람객들이 작품 속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워서 자신의 뇌파 소리를 직접 들으며 천장에 나타나는 그림을 바라보았죠. 즉, 그들은 가상 공간에서 청각과 시각을 함께 느끼는 경험을 가졌던 것입니다.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관람객들은 자신의 뇌파가 형상하는 음악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주와 자기 자신 속으로 빠져들게 됐죠. 우주와 소리로 교감했다고나 할까요? 그의 작품은 관객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아티스트를 볼까요? 사운드 아티스트인 안드레아 폴리는 자연 환경에서 얻는 데이터를 소리로 변환하고 녹음해 표현했는데요. 폴리는 2007년에서 2008년까지 북극의 기후와 날씨를 조사한 후 이를 소리로 변환하여 소닉 안트랙티카라는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는 북극에서 불어오는 폭풍과 날씨 변화를 자세히 알아야 했는데요. 폴리는 북극 곳곳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해 그곳의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데이터를 전자 신호음으로 변환했고, 그 위에 기상 관계자와의 인터뷰 녹음 기록물을 덧붙여 음반을 제작했죠. 북극이라는 매우 독특한 자연 환경의 날씨 변화를 소리로 표현하고 기록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녀의 음반을 들으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조용하고도 웅장한 소리의 향연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엔 뉴욕으로 가볼까요? 음악 아티스트이자 프로그래머인 미카 프랭크는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소리로 표현한 소니피케이션 작품을 탄생시켰는데요. 즉, 일본의 지진 활동을 청각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지진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지진이 일어난 위치와 강도 등을 소리로 표현했는데요. 지진이 일어난 위치는 소리의 높낮이로, 그리고 강도는 소리의 크기로 표현하는 등 지진을 생성하는 다양한 변수를 소리와 연결시켜 표현했습니다.
그 지진 소리를 들어보면 조용하게 덮쳐오는 해안가의 파도 소리부터 시작해 유리가 깨지는 듯한 불협화음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곧 엄청나게 리듬감 있는 진동이 발생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마치 한 편의 서사시 같은 소리였죠. 프랭크는 결과물이 비록 프로그래밍된 소리긴 하지만 이것은 마치 대자연의 울음소리와 흡사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관객은 지진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소리로서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죠. 이러한 예들은 소리를 내기 위해 기존의 악기나 연주를 위한 장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소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의 정보를 연결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창조했죠.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예술이라는 분야도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앞서 소니피케이션이 예술공학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니피케이션은 하나의 공학이기도 하죠. 따라서 지금부터 소니피케이션이 예술 외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생활 속 공학과 연관된 다양한 소니피케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피케이션은 실제 우리 생활에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주 접하는 소니피케이션의 예로는 바로 자동차 후방 경보기를 들수 있는데요. 후방 경보기는 자동차가 움직일 때 전후방에 사람이나 물체가 있는지 감지해 주는 것이죠. 자동차 주위에 물체나 사람이 가까워지면 경보음의 빈도가 잦아지고 물체나 사람이 멀어질수록 경보음의 빈도가 낮아집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물체의 거리와 위치를 소리로 변환시킨 소니피케이션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오디오 신호로 알려주는 것이죠. 후방 경보기의 센서가 차와 물체 간에 가깝고 먼 정도를 알려주면 그것이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고 이 숫자가 미리 입력된 소리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엔 휴대폰을 살펴볼 텐데요. 휴대폰에는 전파를 받을 수 있는 수신 주파수와 전파를 보낼 수 있는 송신 주파수가 있어 기지국과 교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면 친구의 휴대폰이 기지국으로 주파수를 보내고 기지국에서는 이를 수신하여 다시 휴대폰으로 주파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휴대폰이 이 주파수를 수신하여 벨이 울리게 되죠. 여기에도 바로 데이터의 청각화, 즉 소니피케이션이 사용되는 것인데요. 수신한 주파수를 소리로 바꿔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휴대폰 벨소리는 오래전에 단음뿐이었죠. 그리고 그 소리는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 벨소리로 우리가 평소에 듣는 가요나 OST 등의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바로 소니피케이션의 발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휴대폰의 사운드 음원칩 기술이 발전했기에 가능했는데요. 처음 휴대폰이 나올 당시의 사운드 음원칩은 단음, 즉 하나의 음만 표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개의 음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벨소리로 아름다운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현재 소니피케이션은 소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동차의 각종 경고음이나 배기구 등의 소음을 아름답고 듣기 좋은 소리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는 자동차의 배기 소음이나 타이어의 마찰음, 항공기의 엔진 소음, 공장의 기계 소리 등 많은 소음 속에서 살고 있죠. 따라서 그동안은 이러한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니피케이션을 이용해
소음 자체를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소음을 완벽히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소음을 예술로 승화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죠. 즉, 소니피케이션을 이용해 소음을 아름다운 소리로 바꾸자는 것인데요. 세계적 모터사이클 전문 업체 할리 데이비슨은 모터사이클의 배기음을 말발굽 소리로 디자인한 독특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듣기 힘든 소리를 말발굽이라는 재미있는 소리로 디자인해 상품화에 성공한 경우죠. 그럼 소음을 아름다운 소리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그 원리는 간단한데요. 소리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40Hz라든지 880Hz 등의 주파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소리의 어울림인데요. 소리들이 잘 어우러지면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받아들이지만 어울리지 않을 경우 이것은 소음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리의 어울림에도 수학적 규칙이 있는데요. 즉, 어떤 주파수의 음들은 함께 또는 연달아 소리가 날때잘 어울리는 반면 어떤 주파수의 음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에 따라 소음의 주파수를 아름다운 음악의 주파수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원리를 적용시킬 기술과 장치들이 계속해서 연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구가 더욱 발전한다면 앞으로 소음이나 경고음의 개념은 새롭게 바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소니피케이션을 통해 소음이 듣기 좋은 소리가 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예술로 승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많은 소음성 난청 환자들을 양산하던 산업 현장은 소니피케이션이 꼭 필요한 분야가 되겠죠. 또한 앞에 예술 분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소니피케이션에는 뇌파가 많이 활용되었는데요. 지금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뇌파를 소리로 바꿔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화가 났을 때의 뇌파를 분석하고 이를 듣기 힘든 소리로 바꾸어 자신이 화가 났을 때그 감정을 소리로 직접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듣기 힘든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 뇌를 연구한 비슷한 사례로 중국의 진루 씨와 대존 야오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들은 숙면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연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먼저 불면증이 있는 사람과 그와는 정반대로 숙면을 취하는 사람의 뇌파를 분석하고 이를 소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불면증 뇌파가 감지되면 이때 숙면을 취하는 사람의 뇌파를 변환한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불면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숙면을 취하는 사람의 뇌파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소니피케이션이 얼마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음악이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듯이 뇌파를 통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뇌파에서 나오는 데이터로 만들어진 음악이 불면증뿐 아니라 다른 질병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소니피케이션이 더욱더 발전된 기술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 살펴본 사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텐데요. 소니피케이션의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생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활발히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술가들은 점점 더 첨단 기술에서 표현 수단을 찾고 있는 반면, 엔지니어들은 점점 더 예술에서 새로운 기술을 위한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문명화 시대에서 창조라는 것은 온전한 새로운 것을 바라기 전에 이처럼 기존의 것들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 예중 하나가 바로 소니피케이션일 텐데요.
소니피케이션을 통한 창조물은 혁신적인 기술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과 기술, 그리고 감성이 함께 공존할 소니피케이션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